우린 서울눈으로 만든 눈사람이랍니다. 난 조그만 껌은 난 뚱뚱한 뚱보. 오늘의 교통질서 시간에는 넌 무슨 이야기를 보게 될까요?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요. 축하가? 이야, 어떻게 쓰더라? 됐다! 이야! 오늘 연기 경기에서 6등은 문제였다! 멋있다! 아빠! 아빠! 왜 그래? 이렇게 쓰면 맞나? 야, 축하가 뭐가 축하가? 이제 이 추에 기웃받치면서 축하란 말이야. 아, 이제 겨우 아가짱을 배우는 유치원생이 무슨 축하장을 쓴다고. 어디 보자. 누가 듣으면 안 돼. 오빠 보면 안 돼. 여 깜찍한 거. 어? 벌써 3시? 야, 이러다 늦겠는데. 아, 가만, 연이 어디 갔어? 어? 자식아, 바쁘다는데 정말. 오빠! 아, 왜? 나 오빠 따라갈래. 뭐? 아! 야,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디 간다 그래? 안 돼! 축하장 붙이러 가지 뭐! 어? 야, 난 최신소에 돌리새가 없단 말이야. 너 혼자 갔다 오라마. 뭐? 엄마가 길에 나설 땐 오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된다고 하지야, 난. 그렇지. 야, 내가 가는 길에 붙여줄게. 좋지? 싫어. 이건 꼭 내가 붙여야 돼. 야, 난 경기에 참가해야지. 싫어, 싫어. 이리다 달라. 그럼 너 올 땐 혼자 와야 돼. 이? 또 나 혼자? 야, 갔던 길로 거추 돌아서면 될 거 아니가. 엄마한테 다 대줄래. 뭐? 엄마? 됐어, 됐어. 가자, 가자. 이순아, 응? 오빠가 만든 연 멋있지? 응! 야, 사긴 한다. 연아, 연아, 올라! 오빠! 높이, 높이 올라라! 야! 멋있네! 오빠야! 예! 빨리 따라오라요! 정말 혼나 보겠어? 어? 오빠가 아파서 그런 일이 말이야. 아니야. 소라, 우선 그런 게 아니야. 못하겠어. 그러지. 소란데. 야, 이거 정말 까불래? 어? 이어고 거두. 빨리 가자. 인차 갈게. 야, 빨리 가자. 응. 빨리. 아, 좀 빨리 빨리 고르르마. 빨리. 나 힘들어. 너 정말 애를 먹이 누나. 일어나라. 야. 그렇게 빨리 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따라가나. 저거 봐, 다른 애들은 다 손잡고 걸어가는데. 응? 거리에서 장난하면 안 돼요. 이제 할아버지가 상점에 가서 사주지. 안타깝다. 어떻게 한다? 그렇지. 잡기 놀이로라면 여기 뛰어가겠구나. 이순아, 응? 우리 잡기 놀이 할까? 싫어. 내가 어떻게 오빠를 따라잡는다 그래. 그러게, 난 걸어가고 넌 막 뛰면 되지 않니? 어? 좋아. 그럼 내가 먼저 뛸래. 응. 자, 준비. 가만. 내가 저기까지 간 다음에 따라와야 돼. 알겠어. 아직 안 됐어. 자자자자자. 자, 이젠 됐어. 봄이다. 유순이 잡아라. 왕. 봄이다.
보더니 눈대랑 맞았지. 어? 하나 될 없어. 자, 자, 이번에 아니, 네가 보면. 자, 이젠 내가 봄이 될게. 오빠가 뛰라. 응? 뛸게. 자, 간다. 야가, 나 축하장 썼다. 어? 누구한테 썼는지 모르지? 대줄까? 유순아! 응? 눈 뜬 사람 보고 축하장 붙여달래겠니? 자, 빨리! 응, 인젠 다 됐어. 어서 뛰라. 와! 야, 꽤나 무서운데. 어서 뛰라니? 자. 하마팀이 큰일 날 뻔했네. 어? 저 애들은 누구야? 봄이다! 봄이다! 따라오라! 응?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? 그러게 말이야. 고리에서 찾기놀이를 하면서. 자, 유순아, 여거 먼저 뛰어. 여거, 여거. 맞춰 볼 줄 알아? 바람불? 그렇지. 유순아! 아니, 경기가 시작됐구나. 야, 이거. 최신사? 아, 어쩌고, 내 축하장. 어쩌고. 야! 얘들아,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.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동생의 생일 축하 인사가 어떻게 됐니? 오빠 생일을. 유순아. 오빠야. 내가 잘못했어. 얘들아. 여기를 봐라. 다가서 유치원 아이들은 길가에 나서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어린이들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단다. 그리고 건너길에서도 어린이들의 손을 꼭 잡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건너야 해. 알겠니? 부하는 아줌이, 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것이 교통규정이라는 걸 잘 몰랐댔어요. 아빠, 저기 눈사람. 응? 아, 참. 아빠, 손 잡고 가자. 응? 그래, 손 잡고 가자. 자, 자, 너희들도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돼. 이건 교통규정이야. 어린 덕모들,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. 그럼 안녕히.